부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가고 하나가 주인이 되는데 그게 뭐냐? 부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그 주인은 재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한데 열이면 여덟 아홉은 다 뭡니까? 실상은 재물을 섬깁니다. 실상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을 믿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물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면요. 어디 가서나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정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되 힘있게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있게 할 수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 가나 인정받고 대우받고 자신감 생기고 어디 가서나 큰 소리 쳐가면서 사람 마음 사로잡아가면서 나눠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최고라고 역시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승리자라고 성공자라고 하나님의 복받아 저렇게 쓰는 것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받아서 제대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쓴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금생과 내세의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살 때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두 주인을 같이 섬기려고 벌써 마음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안 가질 겁니다. 그런 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뭐냐? 재물도 갖고 하나님도 모시고 같이 살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는 길을 나는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이사야 43장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살기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내 안의 모든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내 안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내 안의 모든 아픔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꼬이고 뒤틀리고 무너져가던 그 환경으로 치닫던 것들이 다 멈춥니다. 바뀝니다. 돌아섭니다. 비워납니다. 그래서 안 되던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할 것들도 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축복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두 주인을 함께 섬기려 하지 말고 이제부터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살리라.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살리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로 갑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성공 신드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유를 빈부귀천을 동서고금을 흑백 황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공하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성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열립니다. 성공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것에서 그것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뭡니까?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성공자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람의 목적이 오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려니까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니 수단 방법도 가리지 말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니 사기도 쳐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니 친구도 배신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니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버리고라도 그것을 얻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줘야 되는가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뭐라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에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내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소송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들어가는 여기 화분의 꽃들이 우리 집에 좀 많이 있지요. 이것들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벌써 뭐가 없습니까? 영양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습니다. 물 주면 다시 소송합니다. 왜?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이 70% 이상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작아지면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주면 소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이 소생하면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하면은 의지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꿈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능력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정말로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뭔가 머리에서부터 생각이 살아나서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찾아집니다. 힘이 살아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뤄나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열매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입을 건 먹을 건 마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을 보장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옛날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거지와 왕자라는 얘기 있죠. 거지와 왕자가 어쩌다가 왕자가 집 밖을 나가갖고 거지하고 복장을 바꿔놓고 삶의 터전을 바꿉니다. 왜? 왕으로 살다 보니까 왕자로 살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 저건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정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그게 싫어서 왕자하고 거지하고 싹 신분을 바꿔버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에 나가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니까 벌써 거지 어린 아이가 딱 나오니까 뭐예요? 와, 좀 큰 거지가 딱 쉬어 잡죠. 내 말 들으라고 하죠. 저는 놀면서 돈 구걸해 오라고 하죠. 저는 먹으면서 나는 안 주죠. 이거 그냥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이건 더 노예가 됩니다. 나중에 깨닫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밖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었던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건 마실 거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입만 열면 눈길만 가면 다 이미 내게 이루어지고 치워집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 얼마나 신나요. 왕자가 와서 이제 너 나하고 자리 바꾸자 하니까 바꿔요? 안 바꾼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해요? 와,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로 다시 쫓겨나가는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내가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의 바로 품 안에 들어온 내가 얼마나 복인가, 정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내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고 내 죄를 속량하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소생시키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화에 봅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정 러시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민정 시찰을 갑니다. 내가
다스려가는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고 밤이면 민정 변장을 하고 민정시찰에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경비병에도 갑니다. 막사에도 갑니다. 또 거리에도 갑니다. 주점에도 갑니다. 뭐 민가에도 갑니다. 가서 시찰을 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냥 행인같이 시찰을 하는데 어느 술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니까 다들 술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웬 한 젊은 군인이 그 술상 앞에 그냥 고개를 대고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젊은이는 군인이 왜 이런 데 와서 잠을 자는가 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종이 하나에다가 뭐라고 써냈냐. 네 빚을 내 빚을 내가 평생 벌어도 내 평생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줄까 하고 독백을 해놓고 그 군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지금 술 한잔 먹다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딱 보고 메모지 위에다가 그가 쓰던 그 연필로 똑같이 써놓습니다. 네 빚은 알렉산더 대왕인 내가 갚아주마. 딱 써놓고 나서 신화를 시켜가지고 이 군인이 진 빚이 얼만가 어디에 졌는가 다 알아봐가지고 싹 갚아줘라 해가지고 딱 명령 내려서 빚을 갚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술이 깨서 잠이 깼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군인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빚 갚아졌네. 그 기특하네. 역시 대왕은 대왕이네.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평생 걸어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이 대왕이 갚아줬으니 나의 남은 삶은 대왕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대왕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살리라. 그래서 대왕을 위해서 평생을 정말 충성함에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하고 구덩이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빚을 갚느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지금도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은 것밖에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려고 오늘 약속한 대로 정말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갑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빙판길 아니면 험한 돌짝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살 아니면 세네 살 된 이 어린 자식이 이제 자기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놓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손을 내 손을 잡아야 된다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성질을 냅니다. 아 놓아도 나는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고 지금 얼음 빙판길 돌짝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손을 놓고 저 혼자 가다 보면 몇 발 못 가서 넘어집니다. 몇 발 못 가서 다칩니다. 미끄러집니다. 이게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조금 크면 먼저 여러분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면요. 제일 먼저 조금 크면 무시하고 반항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희생해서 저렇게 미진이같이 정말로 안쓰럽게 키워놨는데 제가 지금 벌써 4살만 되면은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이 있다고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각대 저녁마다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는 아버지는 그래도 좀 따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일곱, 여덟, 아홉 되면 누구를 거역합니까? 이제는 그때는 아버지도 거역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소로워요. 그렇죠? 예. 저놈 새끼 겨우 서너 살 됐는데 애미 없이 산다? 저놈 새끼 이제 일곱, 여덟 겨우 됐는데 아버지 없이 산다? 지 맘대로 산다? 지 인생이니 지 뜻대로 산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소로운 거예요. 예, 가소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테니 뭐하라? 내게 맡겨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맡겨라. 유라 너 네 인생 내게 맡겨라. 기설이가 요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주마. 그런데 유리가 아니요 나 아버지 없이도 살아 하면은 속으로 배신한 거죠. 얄미운 거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얄미운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 네 인생을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언제 와서 내 인생을 딱 책임지고 가져가야 맡기죠. 뭐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 일어나서요. 가장 먼저
운동하는 것도 좋고 신문 보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맨 먼저 길면 아니 짧으면 1분도 좋고 보통이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길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자기가 그 뭡니까 낼 수 있는 시간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단 30초 중 1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밝은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유쾌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의 방법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기도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가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만날 사람 편하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상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봐서 그것을 100% 허락하면은 내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어떤 손해가 오는지도 계산 속으로 해가면서 적당히 맡기고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차지해서 협상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맡긴 믿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는 방법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단 5분도 좋고 1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했고 이런 일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문제는 요렇게 됐더라면 내게 더 이익이 됐을 텐데 요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것이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더 큰 영광을 내게 주기 위한 바로 기림을 믿고 바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책임져 주시고 오늘 밤도 잠잘 때 평안하게 자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단잠 잘 수 있게 모든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세요. 저 기석이나 미진이 같으면 유리가 아직 어려서 저녁에 잠을 밤낮이 바뀌어서 잠 못 자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유리도 정말로 우리가 잘 때 같이 자고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평안하게 잘 자고 유리도 잘 크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머리에다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라는 게 뭐 누구만 해야 됩니까?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부모로서 부모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유리가 잘 자면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튿날 생활이 밝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산하니까 안 된다, 내가 계산하니까 못한다, 내가 계산하니까 틀렸다 다 그렇게 판단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될 것을 되게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못할 것을 하게 해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조지 오세라는 사람이 행복의 비결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인 줄 아는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이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하기 싫어. 그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기 탤런트 이영우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씨가 인기 탤런트였는데 그가 옛날 지금 우리 나이보다 더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내 나이보다 더 먹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 연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나이가 몇 살에 서너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 그 세대의 연대 출신이면요 참 자긍심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연대 그 극예회 때 활동을 하면서 신인 예술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기상을 연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승승장구 모든 일이 잘 되어 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높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신앙 속에서 자란 그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었다는 건 하나님을 잃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데마다 대우받고 가는 데마다 잘 되고 가는 데마다 환영받으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일이 컬컬하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가 한참 괴로울 때 그때
그때 다시 깨달은 게, 인도받은 게 신앙입니다. 어떤 친구를 따라서 집회를 성경 공부를 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갔더니 거기서 계속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연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연기상 타고 나서부터 출세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버렸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왔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변화되고 나서 그는 뭡니까?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돈 잘 벌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우받는 영광의 자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신학을 가서 목회길에 들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영우 씨입니다. 연대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세상 것이 한때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인생 맡기고 그 하나님과 인생을 동업하고 동거할 때 우리는 절대 실패를 보지 않는 성공자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세상 살면서 재물과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섬기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면서 산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 들에 들풀도 내가 기르고 공중에 새도 기르는데 하물며 내가 내 자식을 희생해서 살려낸 너희를 그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것들에게 준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품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면을 받아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